덜 익은 모과를 딴다. 김호숙. 반가운 사람이 온다는 전화 받고 아직은 나무에 매달려서 자신의 자태를 익혀야 할 즈음인 모과를 딴다. 제일 크고 실한 놈으로 골라 담으며 나머지 것은 내가 보내는 마음으로 익으렴. 그렇게 말하고 싶어지는 것이다. 아직은 덜 익은 모과를 딴다. 이 가을 나는 어디쯤에 서서 해마다 정겨운 이들에게 미리 따서 보낸 모과를 생각하는 것인가? 가만히 있어도 전해지는 것이 있을 나이가 되어 가만히 있어도 전해지는 것이 있을 나이가 되어 아직은 덜 익은 모과를 딴다.